오늘은 토요일. 대청소를 하는 날이다. 매조미는 자기 방을 청소 중이고 남편은 빨래들을 개는 중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까지 업로드해야 하는 영상이 있어서 어젯밤부터 철야 작업 중이다. 그렇게 각자 정리를 다 하고 소파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 이제 아빠가 일해. 내가 이제 쉴게. 아빠 일? 왜 할 거 없는데? 일 할 거 있잖아. 뭐? 나랑 놀라주기. 그게 일이야? 너도 일인 걸 이제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생후 72개월 만에 드디어 인정을 해버린 매조미. 그게 일이래? 응, 일이래. 놀아줘. 야, 일이라고 한 것부터가 이미 너가 어? 아빠는 저기 놀아줄 때 요한은 노동력이 많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라며 너? 아빠에게 대꾸할 말이 없어졌는지 방으로 들어가 다시 청소에 몰두하는 매조미. 그리고 잠시 후 아까 시켰던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이 속도로는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아 따로 먹겠다고 한 건데. 어? 김밥은 안 시켰나 보네? 네? 시켰는데?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나올 줄 알았어. 넌 내 여자니까. 아우 열받아.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지친 나는 잠시 쉬고 남편이 이어서 작업을 하기로 했다. 잘하십니다. 네. 뭐 켜줄까 꺼줄까? 깬 상태로 해주세요. 쉬는 네. 동안 엄마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효녀 매조미. 편하게 누우세요. 네. 분배한데 좀 말하세요. 다리에 이불이 안 덮여있어요. 다리까지 다 덮어주세요. 얼굴까지 해드릴까요? 아니 얼굴은 숨막힐 것 같아요. 조금 과하게 친절한 듯하다. 그렇게 야무지게 잘 주물러주다가 갑자기 등 뒤로 올라타 고개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해드릴까요? 이미 올라타놓곤 해드릴까요라니. 아이고 웃으면 저 떨어져요. 친절에 비해 실력은 영 좋지 못한 듯하다. 엉덩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건강한 거거든요. 엉덩이가 안 움직이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찰방찰방해야 되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엉덩이가 찰방찰방한지 일어나서 건강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계속된 마사지 끝에 아 건드려요. 귀찮았는지 슬슬 대충하기 시작하는 매조미.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리 손이라도 막상 받고 나니 정말 시원해서 좋았다. 다 받았으니 이제 돈을 지불할 차례인데 아빠한테 용돈 달라 그래. 용돈? 왜? 아빠한테 1,000원 주세요. 아빠 1,000원 주세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1,000원을 뜯기고 여행에서 사온 아껴뒀던 감자칩도 뜯겨버린 남편이다. 그 뒤 야무지게 방으로 들어가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승리의 감자칩을 먹은 매조미는 방으로 들어와 아빠와 꿀잠을 잤다. 1시간 뒤 힘차게 일어난 매조미 밖으로 나와 야무지게 아이스크림을 꺼내더니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한다. 그리고 뒤이어 나온 아빠는 나와 다시 교대에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일하는 아빠에게 접근하는 수상한 무언가. 하지만 잠자코 당해줄 아빠가 아니다. 그대로 발소리를 죽인 채 매조미 뒤로 접근해 와! 역시 뛰는 딸 위에 날고 있는 아빠다. 매조마 엄마도 귀라는 게 있단다. 괘씸죄로 놀래켜주려고 화장실에 숨었는데 너무 웃겨. 어쩜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그래도 매조미는 놀래켰으니 절반은 성공했다고 치자. 할머니 집에 갈 거 챙기자. 오늘은 매조미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오기로 한 날. 그래서 오늘 저녁엔 남편과 단둘이 술파티 컨셉으로 영상을 찍기로 해서 큰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지금 막 배달이 와 가지고 들어왔다. 해서 바로 조립을 해봤는데 엄청 넓다. 예상보다 한창 큰 크기에 조금 당황을 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품을 할 수는 없는 게 사실 남편에게 깜짝 카메라를 해주기 위해 남편에겐 비밀로 하고 남편의 친구들을 몰래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이다. 김계정 너는 죽었다. 해서 벌써 한두 명씩 집 근처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 집을 개박살 내버리겠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 죽었어. 남편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방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을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4명 중 2명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험부담은 있지만 집안에 몰래 들어오게 했는데 아니 남편이 눈치 못 채는 건 그렇다 쳐도 매조미 너는 어쩜 이리 둔감한 거니? 아무튼 그 뒤 타이밍 좋게 일을 마친 남편. 아이고 아빠 엄마 오늘 놀아주지도 못하고 주말인데 미안해서 어떡해. 놀리는 거? 내일 놀아줄게. 알았어. 그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고는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두 사람. 인터폰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실히 체크해준 뒤 방에 숨어있던 두 사람을 꺼내준다. 20분 걸려?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오는 길에 회 좀 포장해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후에 나머지 두 사람까지 다 모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놀래켜줄지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토론이 딱히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 그 뒤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야? 아이 따라 나왔냐?
아, 배다. 다들 무방비한 상태였는데 다행히 남편이 아니었다. 아, 처음에 우리 여보. 배달 오우, 심장 졸리게 자꾸. 그렇게 배달 온 것들을 가져와 차려놓고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좋은데 사사삭 숨는 모습이 좀 바퀴벌레들 같기도. 아빠 왔다. 뭐야? 우유? 아니, 다 구운 거야? 어. 아니, 누구 와? 얜 진짜 곰인가? 뭐지? 누구 왔는데? 어, 깜짝이야. 뭘 깜짝이야, 씨. 뭐야? 아니 뭐야? 개껌스 얘는 또 왜 와 있어? 뭐야 이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정신줄을 놓아버린 듯하다.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이 책상 이거 산 거야? 드디어 깨달아버린 남편. 일사불란. 아니 바퀴벌레 마냥. 아무 말도 안 한다며 들어올 때. 아빠 왔다 처음 한 거 아니야? 혼자서 처음 했어요. 심지어 자식 데려다주고 오는 게 무슨 아빠 왔다 이러고. 솔직히 아빠 왔다 이러길래 들킨 줄 알고 있었다. 아니 야 이쪽에서 막 까만 게 막 시커먼 게 나오는 거야. 내렸다? 멘탈이 나갈 만했네. 와가지고 이게 다 구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게 다 구웠어? 아니 너무 맛있겠다. 미소만 회가 있는 거야. 아니 누구 와? 근데 진짜 누가 와 있네. 야 고급적으로 한번 짜내봅시다. 아이고. 아무튼 왁자지껄 즐거운 술자리가 시작되고 참고로 남편의 친구들은 술의 쓴맛을 굉장히 버거워하는데 진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고, 먹고 이거 손 막아봐. 야 한 병을 뭐? 아무튼 그렇게 즐거운 자리를 마치고 자 갑시다. 2차로는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 아무튼 오늘도 남편은 행복하다.